진짜 신중해야 됩니다. 결혼은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. 아, 이 사람이 좋다. 이 사람 너무 괜찮네. 결혼하면 괜찮을 것 같네. 그 순간 위험한 겁니다. 좀더 알아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조금 더 확인을 한 후에 가야 합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랜만인데요. 저희가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는 이유가 저희가 한 번의 아픔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드디어 성공하였습니다. 저희가 한번 임신을 했었는데 그게 유산이 돼가지고 원래 빨리 알리고 싶었는데 알리지 못했어요. 왜냐면 지금도 초기라서 위험하긴 한데 예전보다 훨씬 잘 착상됐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알리려고 합니다. 네. 3월 13일. 3월 7일 했는데 이렇게 된거안 보이지 잘. 이게 내 눈에만 보이나? 살짝 보이지. 그래가지고 나도 헷갈리는 거야. 그 다음날 일어나서 했어. 살짝 보이잖아. 보이지? 진짜 살짝. 그래서 나도 좀 이상했어. 그래서 3월 10일 날또 해봤는데 이제 보이는 거야. 딱 그렇게. 근데 이게 또더 진해져야 된대. 이게 완전 이 정도까지 이제 앞이랑 뒤랑 똑같잖아. 이렇게 진해질 때까지 하는 거야. 그래서 3월 14일 날 이렇게 두 줄이 된 거지. 지금 현재 8주가량 되었고요. 심장 소리가 납니다. 이번에 저희가 이제 태명을 복금, 복이랑 금, 금은보화. 그래가지고 복금이 하면은 너무 시골 아기 같아가지고 뽀금이로 했거든요. 뽀금이. 좀 볶음. 약간 어감 좋게 어플에 심장 소리가 이제 들리더라고.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은 마미톡이라고 있거든. 마미톡. 마미톡 누르면 딱 이렇게 주별 정보 하면은 이 시기에 아기는 귀여운 이등신이 되었어요. 뇌 신경세포가 발달하는 시기예요. 이러면서 쑥쑥 성장 중. 엄마의 몸은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. 이런 걸다 뜨고. 그리고 요즘 시대가 좋은 게 초음파 이거 봤잖아요. 이 초음파도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. 이렇게 딱 곧바로 이제 모음집이 돼요. 이렇게 신기하죠. 여기서 심장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어. 앱으로 이렇게 병원이랑 연동되는 거야. 신기하지? 요즘에는 진짜 신기한 것 같아. 그리고 또 임산부 수첩도 받아왔어. 이렇게 임산부 수첩 뭐 별거 없더만. 그리고 제가 원래 어떤 주입니까? 여자 무조건 돈 벌어야 된다. 와이프라도 돈 벌어야 된다. 하지만 저도 저 박재혁, 저 상남자 박재혁도 아 서윤이 이건 안 된다. 세 달까지는 무조건 절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쉬라고 내가 일하겠다. 세 달은 쉬어라. 일하지 마라. 내가 그럼 벌겠다라고 사람 짜증나게나 하지 마세요. 했습니다. 방송을 서윤이가 좀 쉬고 아직까지 모르는데 세 달까지는 세달 지나면 완전 안정기.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더 박차를 가해가지고 좀더 열심히 하고 좀더 뛰고 이렇게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제가 가장이 되기 때문에요. 우리 뽀끄미가 잘 태어나기 위해서 목소리 개 역겨워. 나는 애 생기면은 그냥 잘 이렇게 크는 줄 알았는데 초기에 유산되는 사람이 은근 많대. 세 달까지는 절대 조심. 그리고 유산이 한번 되면은 또될 확률도 좀 많대. 그래서 유산이 두 번, 세번 되는 경우도 있고. 근데 임신이 한번 되면은 그 다음 임신하는 데는 또잘 된대. 그래서 지금은 절대 안정을 해줘야 됩니다. 절대 안정. 이건 유튜브용으로.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봐요. 유튜브는. 손이 많이 힘드나. 아프면 안 된다. 그거나 좀 해. 염색이나. 어디 나가서 내 남편이랑 하지 마. 오늘 바로 인터뷰 마이크 잡자마자 하지 마. 서윤이 남편이라고 바로 말했네. 이거 여기에 새치도 많아가지고 씨. 이거 봐라, 이거 봐라. 남편을 이래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. 사람이 덜 됐다. 뭘덜 돼. 레니 뛰어올 때 모른 척 도망가면 기분 좋나. 나는 도망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. 네가 왜? 예쁘니까. 얘도 갔다 이제. 넌더 얘도 잘 갔어. 갔다 니도. 네 이빨 삐뚤삐뚤하고 다 뻗어. 우리 엄마가
연락 와가지고 서윤이 좋은 금액이라 서윤이 안 좋은 금액이면 아 몸에 안 좋게 태어나고 안 건강하고 조심해서 매기라 맨날 얘기한다. 괜찮아 지금 눈코입도 없어. 생일 축하한다. 많이 물어. 근데 요새는 데이트하면 어디 가? 난 궁금하네 그게. 데이트하면 요새는 뭐 생일 이런 거 오마카세 같은 데 가서 먹나? 몰라? 아니면 수영장 풀빌라 가가지고 사진 1회가 어? 찍고 수영장 응? 그 다음 요새는 1회도 찍더만 다리만 요 딱 찍어가지고 열어가지고 누구 사진 봤냐? 그거 봤지 지난 나 누구 그런 건 또 신문 빡세게 들어오지 마라 또 어이가 없네. 응? 근데 내가 서윤이랑 결혼할 때 그건 있었어. 좀 그런 거 있잖아. 좀 편견 있을 수도 있잖아. 아 얘는 뭔가 무력이 좀 있을 것 같고 사치가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막상 보니까 얘가 거의 안 써. 그리고 나 사달란 말도 절대 안 해. 오히려 내가 다 받아쳐 먹었어요.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친구다. 제대로 된 친구다.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. 얘는 쿠팡녀야 쿠팡녀. 나 쿠팡에서 많이 사. 요새 쿠팡에서 유기농 요구르트 사가지고 존나 먹고 있습니다. 많이 먹어라. 그럼 물티슈 필요한 말하고. 야 물티슈는 사줄 수 있다. 필요한 거 없나? 응. 쿠팡에서. 응. 서방님이 특급 산후조리원으로 보내줄게. 응? 산후조리원 오래 있을수록 나 혼자 집에 있을 수 있잖아. 응. 저 게이드가 아니야? 오래 보내. 야 니도 가끔 와야지. 가끔 가면 나요. 장난 아니야? 일주일에 150이라고? 그럼 나 산후조리원 안 갈 때 집에 있을까? 나한테 돈 줘. 아니야. 아니 가라 가라. 산후조리원 안 가고 나 집에 혼자 있을란다. 아니야. 거기서 뭐 하는데 이렇게 잠만 자는 거 아니야? 몸 관리를 해주는 거지.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. 그 있잖아 한의원 가면은 등에 찜질 해주면서 딱 그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그런 느낌일까? 이거. 아니 그 집안에 전기장판 틀고 따뜻하게 있으면 되잖아. 고무대 안에 발 담가가지고 또 뭐 해주는데? 미역국 엄마한테 끓여달라고 하면 되잖아. 간식도 놔준단다. 그냥 쿠팡에서 시켜먹으면 되잖아. 그냥 가라 서방님 보내줄게. 서방님 돈 버는 이유가 뭐고. 남자들은 결혼을 잘해야 돼 그랬는데 진짜 남자들 빨리 죽는 이유가 있어.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죽는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. 결혼은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. 아 이 사람이 좋다. 이 사람 너무 괜찮네. 결혼하면 괜찮을 것 같네. 그 순간 위험한 겁니다. 좀 더 알아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조금 더 확인을 한 후에 가야 합니다.